그러면 벌써 마지막 10번째 책이네요. 화학 연대기. 네, 화학 연대기 이 책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. 대중광연에서 사람들한테 과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면은 늘 흰색 가운에 눈에다가 이제 그렇죠. 구안경을 쓰고 손에다가는 늘 시험관과 플라스크를 든 화학자의 모습을 떠올려요. 이게 네. 90% 이상이거든요. 뭔가 터트리고 네, 뭔가 막 섞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문제는 화학책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. 특히 대중화학서. 화학책이 네, 없죠. 실제로 대중과학서를 쓰시는 분 중에서도 화학자들이 많지 않으시거든요. 그리고 화학서들이 사실 잘안 팔리기도 하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.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 굉장히 눈에 띄었던 그런 화학책이었고요. 이 책의 매력은 뭐냐면 첫 번째, 딱그 화학 연대기라는 이 말이 너무 딱 맞는 화학의 역사를 한 권으로 딱 압축해놓은 책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그 화학자들 있잖아요. 그 라부아지에라든지 그런 화학자들 이름들이 다 나오면서 그분들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연대기로 쭉 정리해놔서 특히나 고등학교 화학을 공부하는데 헷갈린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한번 쫙 정리해주기 좋은 책이에요. 사실 이거 나온 데도 EBS 북스거든요. EBS에서 사실 강연으로 만들어졌다가 그 자체로 이제 추가를 하셔서 쭉 정리를 하셨는데 그래서 화학의 전체적인 맥락을 쫙 잡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.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작가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얘기를 해요. 화학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. 흔히 우리 화학하면 좋은 느낌보다 나쁜 이미지를 더 많이 가져요. 화학 물질이란 말 자체가 약간 나쁜 가치 편향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데 화학은 말 그대로 화자, 될 화자를 쓰잖아요. 변화의 학문이고 관계의 학문이고 그리고 변화와 관계는 늘 예술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. 그래서 화학은 예술의 학문이다라는 얘기들 하시면서 그 화학의 매력을 굉장히 잘 그런 그 저거는 그런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해낸 그러니까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화학 교과서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장홍재 교수님 정말 화학계에서 한국에서는 귀한 저자예요. 그러니까 정말 화학책이 잘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과학사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열심히 봤어요, 이 책을. 그랬는데 그 앞에 목차를 딱 보면 처음에 그딱 보시면 무기화학, 유기화학, 공업화학, 생화학, 그 다음에 나노화학, 세상의 모든 과학이 이렇게 화학에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딱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보자, 아 이거 물리 이야기 아니야? 뭐 양자역학 얘기가 그렇지만 그 안에서 화학만 싹싹싹 뽑으셔가지고 줄기를 정말 딱 엮어주신 게 대단한 재능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싫어하는 걸 좋아하는 게 네, 그거를 좋아할 수 있게 이렇게 포장해 주시는 것도 굉장한데 사실 화학이라는 게잘 파고 들어가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건데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싫어하도록 이렇게 단련받아온 면이 이게 있죠. 그 소금물 농도 계산 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아, 초등학교 5학년 네. 때부터. 아, 네. 이미 싫어하기 시작했고, 그다음에 이제 그 필요, 뭐지, 그 주기율표 때문에 그걸 외워야 된다라는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면 사실 모든 거는 시험을 안 봐도 되면 훨씬 더 재밌어지거든요. 근데 이게 나이가 든 다음에 시험을 안 봐도 되면 그냥 이걸 다시 접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좀잘 정리된 개설서 같은 걸로 시작하는 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청소년들, 중고등학생들 사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책이죠. 고등학생들이 화학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그 화학의 역사와 연대를 정리해 놓은데 이거보다 더 이해가 잘 되는 책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화학자 정재입니다. 자, 아테이론 물리센터에서 선정한 2021년 과학도서 10권에 제가 쓴 화학 연대기 책이 선정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소감을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. 예상치 못했던 결과이고 너무나도 과분한 평가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설레이긴 하는데요. 앞으로 더 열심히 과학 대중화와 화학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 책을 쓴건 사실 화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쓰기도 했고요. 화학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고 제가 화학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며 쓰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비교적 두꺼운 볼륨을 가지고 있는데
그래도 뭐 흔히 말하는 빅뱅부터 철학을 넘어서 연금술을 거쳐서 현대화학,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시작된 나노화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까지 그 모든 과정을 최대한 함께 나눠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뭐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신지 공감이 가실 거라 생각하고요. 아직 읽어보시지 않았는데 화학을 조금 더 알고 싶거나 화학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앞으로도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이라든지 우리가 궁금했던 많은 대상들을 여러분께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화학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이렇게 책을 선정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화학자 장홍주였습니다.